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제가 말이죠. 어느 날 문득 저의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뭔가 봤더니 1위 스타크래프트는 인정, 2위가 비둘기. 그래요. 세 번째가 뿌슝파슝 냄새 지대로 나는 옛날 영상이고, 네 번째가 기승전무네요. 아무리 제가 여러가지 콘텐츠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중심 카테고리는 게임 유튜버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비둘기 영상 좀 그만 봐라 라고 했더니 우리 사랑스러운 모아이들 말 더럽게 안 듣죠. 바로 비둘기 영상을 1위 영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내 채널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조류 유튜버 모아요입니다. 이왕 보는 김에 다른 담토상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새의 날개를 보는 듯한 머리. 죄송합니다. 이건 좀 억지군요. 그럼 불가사리? 메이플? 어찌됐건 주인공들의 머리 스타일이 사람 같지 않다는 전통이 있는 애니. 이런 근육을 가지고 카드로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공정한 세계관. 오토바이 타면서 카드놀이하기, 증강현실에서 카드놀이하기 등 별의별 똥꼬쇼를 하는 애니. 이러다 VR로도 카드놀이 하는 거 아니냐? 한다고? 그래? 유이양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카하시 카즈키. 누구보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그는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똥 만드는 기계라는 말을 듣고 똥 만드는 기계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에게 영향을 많이 준 만화가로는 아카리 히로이코. 그렇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조의 굵고 강렬한 선, 초현실적인 머리 모양 등은 유이양에 그대로 반영됐죠. 참고로 제가 유이의 머리를 불가사리, 메이플 이런 식으로 개드립을 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 피셜 실제로 메이플이 모티브라고 합니다. 어쨌든 타카하시는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화가를 꿈꾸며 습작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6년부터 소년점프의 유, 별, 희, 별, 왕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까지가 모두 이름입니다. 주의해주세요. 제목에 관한 비하인드가 조금 있는데, 소년점프에서 유이양이 연재되기 전에 캡콤에서 유이양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딱히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멋있어서 확보를 했다는군요. 이때 소년점프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자 캡콤은 아무 대가 없이 쿨하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캡콤은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겠죠. 유이왕은 작품 초기에 몸이 약한 주인공인 유이가 천년 퍼즐을 맞추게 되어 다른 인격을 얻게 되고 나쁜 놈들을 게임으로 쓰러뜨린다는 내용에 이 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게임인데, 사실 유이왕은 처음부터 카드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작가가 매번 새롭게 만든 게임이 등장했는데, 나이프로 손등에 지폐를 찍어서 가져가기, 철판 아이스하키, 종이 뽑기 등 이게 유이왕이 맞나 싶은 게임들이 많았죠. 특히 나이프, 손등, 찍기, 딱 보기에도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이죠? 때문에 유이양의 초기 장르는 호러 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연재 초기엔 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인기 순위에서 바닥을 기록했기 때문에 편집부가 연재를 끝내려고 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등장한 게임이 매직 앤 위저드, 오늘날의 듀얼 몬스터입니다. 이 게임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것의 패러디 게임으로서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게임에 불과하여 룰을 자세히 짜놓지도 않고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입소문을 타더니 결국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 게임이 인기를 끌자 편집부 측에서는 작품의 노선 자체를 변경하여 본격 카드게임 만화가 된 것입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죠. 와, 유이양 카드. 와, 전성기는 함정 카드다 이 녀석들아. 사실 카드게임 만화로 노선을 변경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명성과 같은 수준의 인기를 보여줬던 것은 아닙니다. 유이양 애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유이양은 애니화가 다소 늦게 된 케이스인데, 유이양 연재 2년 후인 1998년부터 TV 애니메이션 방영을 시작합니다. 처음 방영했을 때 유이양은 보통 토에이판 유이양이라고 하는데 카드 배틀로 노선 변경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토에이판 유이형은 24화 만에 종영을 하게 되죠. 카드게임 이전에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카드 배틀 부분의 이야기를 달라며 징징거렸죠. 오케이. 토에이판 종영 2년 후인 2000년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유이양 듀얼 몬스터즈, 흔히 유이양 DM이라고 불리며 본격적으로 카드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유이양의 시초는 코믹스지만 애니메이션이 훨씬 유명해지게 됩니다. 특히 유이양 DM의 3기에 해당하는 배틀시티 편은 일본 기준 최고 시청률 10.7%를 기록하여 모든 유이양의 시리즈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애니메이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배틀시티 편을 기점으로 룰의 기반과 밸런스가 잡혀갔고, 이 룰은 후속작까지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턱이라기보단 드릴에 가까운 V라인의 작화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당시엔 간지나 보였죠.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던 유이양 DM은 2004년 9월 왕의 기억편을 마지막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템을 명계로 보내기 위해 듀얼을 하고 결국 유이가 승리하여 아템이 명계로 돌아가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시청자들은 짧지만 굵은 작품이었다 라며 지려버린 팬티를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잔, DM 종영 일주일 후인 2004년 10월 유이양 GX가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GX Generation Next. 다음 세대라는 뜻이죠. 왜 GN이 아니냐고요? 저도 몰라요. 묻지 말아주세요. GX의 방영은 시청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유이양 GX라는 코믹스는 당시엔 없던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유이양은 DM 이후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이 먼저 제작되고 애니메이션이 한참 진행된 후에 애니를 원작으로 코믹스가 연재를 했다고 합니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슈퍼맨처럼 그 순서가 묘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이양 GX는 듀얼리스트 양성을 위한 학교에서의 해파리 머리를 가진 주인공 주다이와 그 일행들의 성장을 다룹니다. DM이 유이양 시리즈에 기반을 닦고 시청률을 최고치로 올려놨다면 GX는 본격적으로 매니아들을 양성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이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보였다면 GX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주인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가벼웠죠. 전형적인 소년 만화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주제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GX는 성장이라는 주제를 일관적으로 잘 유지했으며 다양한 덱 테마의 탄생으로 인해 캐릭터와 게임의 개성을 잘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떡밭들의 방치, 중반부 이후로 막 나가는 전개, 듀얼리스트 양성 학교가 화라산 섬 한가운데 있다는 무리수 설정 등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DM과 GX, 애니 모두 상당한 시청률을 자랑했으며 훗날 15살이 되면 걸리는 병에 크게 이바지한 작품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이양은 의외로 여자들도 많이 보던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본을 검토해준 사람도 이 친구예요. 저의 틱톡을 보고 혐오하는 표정을 지었던 친구죠. 유이양 GX는 다크니스 편을 마지막으로 일본 기준 2008년 3월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유이양을 다루는데 카드게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고무줄 없는 팬티고 스포트라이트 없는 엔젤릭 버스터이며 잼민이 없는 모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도구는 아이들의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애니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술봉이 애니에서 나오는 것보다 못생겨도 애니와는 다르게 팽이가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도 잘만 팔립니다. 유이왕의 카드는 이런 계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와 오른손에 잠식한 흑염룡과 듀얼을 할 친구만 있으면 되죠. 친구? 이게 제일 문제구나. 기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듀얼 몬스터즈라는 게임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미국의 게임을 패러디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토에이판 유이양이 나올 때 반다이에서 이 게임의 카드를 만들었지만 토에이판이 망했기 때문에 코나미에게 권리를 넘겨버렸습니다. 유이양 때문에 우는 기업이 여럿 있군요. 유이양 카드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자마자 일본에선 초특급 히트를 쳤으며 한국에서는 GX 방영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생이라면 일요일에 엄마에게 졸라 1000원을 획득한 뒤 문구점으로 전력질주하여 카드를 구입한 후 개봉하면 치르게 명마 같은 거나 나오는 슬픔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이양에 열광하고 카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나미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를 판 돈을 열심히 수집했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판매 수익과 판매량으로 2009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 자기 기록을 현재까지도 갱신 중이라고 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판매량이 300억 장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300억 N이 아닙니다. 300억 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카드가 500원에서 1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와우! 이 때문에 원작자인 타카하시 카즈키는 2005년부터 일본 만화가 연간 수익 5위권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DM 이후에 코믹스는 연재는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설정 제작 정도만 참여했는데도 말이죠. 와우! 유이양의 카드게임이 현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품 흥행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했죠. 그러나 GX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이양 시리즈의 작품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스스로 변기에 내려버렸습니다. 유이양 GX의 종영 일주일 후인 2008년 4월 후속작인 유이양 5디즈가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5디즈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또 일주일 만에 후속작이 나오다니 제작팀에 비명이 들리는 듯 합니다. 유이양 5디즈는 DM과 GX로부터 수십 년 후를 배경으로 하며 기존 작품을 보며 나이를 먹은 아재들을 위해 세계관이 딥
dark. 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머리에 개를 얹어놓은 주인공 유성이 도미노시티를 위협하는 적들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서 기존의 듀얼이 정적인 활동이라면 파이브디즈는 오토바이를 닮은 D휠을 타고 코스를 달리며 듀얼하는 이때부터 아차 싶더라고. 유희 마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설정이죠. 마치 디지몬 프론티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인간이 디지몬으로 진화하는 기묘한 작품이었는데 설정은 무리수지만 스토리 자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파이브디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도방구를 타며 듀얼을 한다는 해괴방측한 설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디한 연출과 스토리 모두 호평을 받았죠. 문제는 카드게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는 듀얼 방식인데 여기에 안 그래도 전작들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이 추가되어 복잡해진 방식에 파이브디즈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싱크로 소환까지 스멀스멀 기어나오던 파워 인플레이션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쨌든 파이브디즈는 애니메이션만 놓고 보면 DM의 에서 출발한 스토리를 잘 마무리 지은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파이브 디즈가 끝나고 약 2주 후 쉴 틈도 없이 또 후속작이 방영됩니다. 바로 유양 JR. JR이라고 읽는답니다. X는 왜 안 있냐고요? 몰라요. 그렇게 정해졌대요. 열정이라는 뜻의 Zeal 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인데 그냥 뒤에 X를 붙이면 G-X가 돼서 멋있지 않나? 어쨌든 JR은 전작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대결 양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머리에 새우를 얹은 주인공 유마는 허접한 듀얼리스트지만 챔피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듀얼 방식은 스카우터같이 생긴 기계인 D-게이저를 사용해야만 볼 수 있는 몬스터로 듀얼을 하는 AR 듀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원리죠. 뭐... 그래요. 유희왕 JR은 안 그래도 복잡하던 게임 방식에 새로 등장한 엑시즈 소환이라는 방식까지 추가하여 게임을 더더욱 고인물화 시켰으며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일회용 악역들, 시리즈 중 가장 못생긴 주인공, 여기에 불만 있으면 보지 마라 라는 감독의 트위터까지 망하는 요인들이 맛있게 비벼져 결국 5DG의 재방송보다도 낮은 시청률을 보여주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씁쓸한 결과를 보여준 유희왕 JR은 2014년 3월에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짜잔. 그로부터 2주 후 유희왕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 등장합니다. 유희왕 제작진들은 정말 언제 쉬는 겁니까? 신작의 제목은 유희왕 아크5. 아크5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왜 V가 5냐고요? 이거 로마자예요, 로마자. 주인공 신유야가 이거 완전 세계 김치전사인데? 내가 2016년에 관련 영상 올렸다가 신고받고 삭제된 그 김치전사? 죄송합니다. 대똥꼬쇼로 김치전사를 다뤄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 어쨌든 이번엔 머리에 가젤을 얹은 신유야와 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뭐 듀얼하는 거겠죠. 아크5에서의 듀얼은 액션 듀얼, 실제로 물리현상을 일으키는 솔리드 비전을 이용하는 듀얼로서 어찌 보면 오도방구 듀얼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방식이군요. 이 작품은 주인공이 전작보다 잘생겨졌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무려 선 제작 후 설정의 방식으로 애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기까지의 평가는 괜찮았다가 3기부터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밸런스가 망가지는 건 유희왕 후속작들의 패시브고요. 그렇다고 카드가 잘 팔렸느냐... 결국 부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가 다시 맛있게 비벼져 니코동 앙케이트라는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애니메이션 264작품 중 264위를 했다는군요. 명계에 있는 아템 개빡쳤죠? 그렇게 유희왕 아크5는 2017년 3월에 구리게 마무리됩니다. 유희왕 아크5가 끝나고 약 두 달 후인 2017년 5월 후속작 유희왕 브레인즈가 방영을 시작합니다. 왜 이것도 전에서 같이 안 다루냐고요? 결이 너무 짧아져서요. Sorry. 유희왕 브레인즈 Virtual Reality Artificial Intelligence Network System 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거의 메이플의 준말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제목은 쉽게 말해서 존나 미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머리에 말미잘을 얹어놓은 주인공 김유찬이 뭐 있겠습니까? 듀얼하는 이야기겠죠. 존나 미래적인 제목답게 듀얼하는 방식이 하이테크놀로지의 산물입니다. VR 공간에서 변신 후 특수 보드에 탑승하여 데이터의 바람을 타며 듀얼하는 VR 듀얼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VR 공간에 가려면 그 부위가 거슬릴 것 같은 쫀쫀한 옷을 입는 것 또한 국룰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왕 브레인즈는 멋없는 연출과 전개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듀얼이 2화 이상을 소비하여 진행된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래도 인간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다루는 미래지향적이고 심오한 스토리와 입체적인 캐릭터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유희왕 브레인즈는 일본에서 현재도 방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2019년 9월에 애니원에서 브레인즈 3기 방송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희왕은 내년 2020년에 2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20주년 기념 신작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희왕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바뀐다 라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유희왕 브레인즈는 사실상 150화가 되기 전, 즉 3기에서 종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유희왕이 과거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방식의 듀얼과 설정을 가지고 올지, 주인공의 머리는 어떤 해산물일지 궁금하네요. 총총.